남들은 양심 어기는데, 남들은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데, 그게 부러우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저거 꼭 얻어야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단, 그 책임, 그걸로 인한 과보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근데 우리 불보살들은 뭘 하는 거냐? 꼬셔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과보가, 모두가 좋은 과보가 나오는데, 너만 좋고 남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과보보다, 모두가 좋은 과보를 짓는 게 어떨까 하고, 성숙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극하고, 유혹하고. 모든 성현 불보살들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중생을 꼬셔보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요해가지고 양심 세상이 열리지 않거든요. 누가 강요해가지고 양심 세상이 열리려면 잡아놓고 스파르타식으로 양심 세상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욕심이에요. 그건 다 욕심. 무지와 아집에서 나오는 욕심. 그래서 우리 흥여회원 회원분들은 남을 강요하지도 말고 나부터 그냥 솔선수범하면서 양심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부터 정토에 낙원에 접속해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맛을 남들과 나누시김. 그 결과물들을 남들과 나누시면 돼요. 왜? 여러분이 양심의 길을 바로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물들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찾아옵니다. 과보가. 그 풍성한 과보들을 여러분 공덕으로 지은, 여러분이 순수하게 지은 여러분 공덕의 과보들을 남들과 나누시라. 여러분한테 생긴 그 좋은 복락을 남들하고 나누시라. 그럼 남들도 그 혜택을 입으면요. 또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한번 저기를 가볼까 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게 보살도입니다. 나부터 그 길을 걸으면서 남들을 꼬셔보는 거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해서 될 일이면 3년 데리고 있을 때, 뭐 줄바따라도 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3년 뒤면 막눈 초롱초롱해서 성령 충만했어야죠. 그렇게 안 돼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스승과 도반이 해주는 일은 옆에 있어주고 같이 그 길을 걸어주는 거지.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길을 걸어야 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훼손하는 길이에요. 왜? 우리 한명한 명이, 여러분 한분한 분이 다 부처고 하느님인데 누가 누구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권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방편으로. 너무 안 좋은 길을 가서 바로 안 좋은 과보가 나올 게 너무 뻔할 때 방편으로 강요도 해보고 방편으로 온몸으로 막아도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방편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방편이고, 본식은 뭐냐? 스스로 깨달아서 가게 도와주는 게 본식입니다, 보살도. 그러니까 가끔은 막 무리수를 써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본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식은, 왜? 그거는 방편이지. 결국 그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은 한그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구제해 줄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 바뀌어야죠.